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무아나 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니한테 구워주니까 네가 내한테 갚아야 돼 이럴 때는 나와 너가 분명히 있으니 무아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줍니다. 그때는 나의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하죠. 그럴 때 무아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재범 무아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법이 뭔지를 알아야지 무아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눈은 색깔이나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색이라고. 귀는 소리를 듣는 게 소리 성자. 그다음에 코는 냄새 맡으니까 향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혀는 맛을 보니까 미라 그러고, 몸뚱이는 감촉을 느끼고, 의식은 요게 법이라고 한다. 요렇게 돼. 이게 의식이 만원대 마음. 요게 대칭으로 법이라고 쓴다. 일체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마음에 나타난 세상을 법이라고 한다. 요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법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진리. 진리는 담마, 다르마. 이때도 법이라는 이름을 써서, 법이라는 이름이 불교에는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요런 분명히 요때는 의식의 대칭으로 법이라는 이름을 쓴다. 요걸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담마란 말은, 이 담마는 진리, 즉 법이라고 쓴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이제 불교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요 두 개를 구분하려고 요거는 소문자로 쓰자. 요거는 대문자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해서 그 다른 것을 구분해 주려고 약속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법 모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볼 때 나타난 세상이다. 이렇게 먼저 내 마음이 보고 나타난 세상은 실상이라고 그런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딱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일체가 다 사라져. 변하면 허상이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일체가 사라져서 없어. 그게 제법이 무하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왜? 마음을 딱 내려놓고 보면 마음으로 분별할 때만 존재하는 세상. 그걸 실상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허상이자 실상이고 실상이자 허상. 이게 뭐 두 가지. 하나는 분별로 상대 세계를 봐서 칠판이네, 의자네, 카메라네 이렇게 하는 거고, 요 허상 분별을 내려놔 버리면 일체가 사라지고 없으니 그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게 다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게 다 허상이네, 꿈속의 꿈과 같은 거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정확히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불교에서 쓰고 있는 무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무자가 나가 없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용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로 없을 무자라고 이해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없을 무자라고 잘 이해 안 해요. 이게 아니 부자. 나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 세계. 이게 아니다는 이게 아니다. 요렇게 이야기한 거지 나가 없다로 안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불교가 한국에서 해석할 때 오해가 생기는. 중국 사람들은 항상 무아가 나가 아니다 이래 하지 나가 없다 이렇게 안 한대. 그 안에 뜻이. 근데 한국 사람은 이게 무자가 없을 무자랑 금만 알아가지고 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나가 없으면 여러분 뭘로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윤회를 할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깊이 공부를 못 했을 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있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제가 이래 걸어가기도 하고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 뭔가 그 뭔가가 있는데 나가 없다 이러면 안 된다. 그때 그때는 너가 생각한 고정된 나는 없다 이 말로 해석하셔야 돼. 네가 생각한 그런 나가 아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나냐? 두 가지. 네가 생각한 거 그거 책상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생각을 내려놓고 무심히 있어 책상이 사라지고 없는데 그게 네가 생각한 거 안 맞지? 근데 또 네가 분별해봐라 또 책상이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묘하게 있네. 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묘유라고 이름을 붙인다. 근데 이 묘하게 있는데 오직 무심에서만 이 묘한 것은 확인할 수가 있다. 왜? 진짜 베기는 자 텅 빈 공에 있지만 예. 진짜 베기는 자 텅 빈 곳 공간에 있지만 있지만 이게 뭔가가 있단 말이야. 있지만 이 뭔가는 참으로 묘해서 내가 생각을 내려놓은 무심에 있어야만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묘유라고. 그래서 진공묘유. 부처님이 깨친 게 이렇게 진공묘유를 깨쳤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법이라 할 때 반드시 마음으로 보는 대상. 요 법은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일체가 같이 사라져서 없다. 근데 진짜 마음은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어.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뭔가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있나 보니까 묘하게 있다. 이렇게 알아야지 나가 없다 하면 안 된다. 나가 네가 생각한 그런 나는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로 이렇게 아니다로 해석을 하고 그럼 뭐냐? 진짜 베기는 공간에 있는데 그게 네가 묘하게 무심해서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묘유로 아시면 돼. 그래서 분명히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있어서 이걸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기도 하지만 윤회도 한다. 이렇게 바르게 아시게 되겠습니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